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회에서 발표한 뉴스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보안 동향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목이 어떤 거냐면 2초 만에 다운로드된 도커 허브 이미지는 크립토 마이너하고 함께 제공됩니다.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어색하죠. 한마디로 도커 허브에서 배포되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 쪽에서 2천만 회나 다운로드가 됐는데 그 안에 크립토 마이너가 함께 제공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 도커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또 최근에 이제 실무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이 거의 필수적으로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쿠버네티스는 말 그대로 도커 허브 가상 컨테이너를 또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도커라는 환경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도커에 대해서 배우셨다면은 뭐 GitHub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이 도커 허브에서 퍼블릭한 공간, 이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컨테이너의 가상 컨테이너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제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컨테이너 활용하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이전 영상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학습하시면 좋은데, 24개 정도 이상의 컨테이너 환경에서 최소 2년에 걸쳐가지고 크립토 재킹,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이너, 그쵸? 이 컨테이너, 크립토 마이너를 함께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커 허브에서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을 때 제일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이게 공식적이라고 만들어진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게 도커 허브거든요. 이 도커 허브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나는 구축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거의 제일 상단에 보면은 공식적인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추천을 하죠. 이게 스타도, 예, 스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천한다는 것이 다운로드는 많이 다운로드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 보니까 다운로드가 이미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식적인 페이지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다운로드 받게 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공식적인 이미지에 있는 것을 최대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발자나 아니면 운영자에 맞게 이미지들은 또 보안적으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보통 그런 프로세스를 갖춘 데가 많이 있지는 않죠.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이제 공공기관 그런 프로세스를 보안 아키텍처를 세우면 괜찮은데, 사실 그거보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이제 개발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게 더 많이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악성 코드가 이미 감염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 안에 악성 코드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허브에서 이제 내려오고 다운로드 받을 때 레이어 단위로 그런 필요한 파일들이나 필요한 사이트에서 이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악의적인 파일들을 이제 다운로드 받게 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도커 하나의 이미지가 실행이 되면서 그것이 악성 코드가 걸린 이미지가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프록시, 그 다음에 직 클라우드, 아무래도 뭐 직클라우드라는 것을 응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와 같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이런 이름을 가진 이런 이미지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더 내리시면은 이제 어떤 암호화폐들을 또 이제 가져오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최근에 발생했던 그런 사례는 아니고요. 작년에 뉴스, 비슷한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암호화폐에 관련된 마이닝의 악성 코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들이 있다라고 해서 좀더 기술적으로 요거는 푼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커 관련 뭐 위험 모니터링 했더니 요런 사이트에서 이제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의 이미지가 현재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알파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알파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량화된 리눅스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요 관련된 것들을 명을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요 안에서 이제 알파인 이미지, 리눅스 이미지예요. 경량화된 리눅스 이미지인데 그 안에 보니까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도커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요것이 실행하기 전에 그 관련된 이제 설정 파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운로드 되는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요것들에 대해서 설정 파일들을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곳에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메스 스캔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다. 좀 의심되죠? 왜 그러냐면은 리눅스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스캔하는 도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요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내부에 이제 서버들이 동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악성 코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메스 스캔을 돌려가지고 내부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악성코드 심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보는 것이죠. 이렇게 진화되어 있습니다. 진화됐다 이야기 할까요? 아무튼 악성코드라는 것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듯이 이 악성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공격하는 것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스크립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일에 실행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자동으로 실행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잘 돌아 그 찾아가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그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악성 암호화폐 채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하고 관련된 그런 봇들도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는 아마 도커 환경에 그런 디도스 공격 형태의 악성 코드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디도스 봇을 씻는 이유는 타사에 다른 사이트에 대량의 그런 패킷들을 발생시키면서 그것도 돈을 요구하는 목적으로 디도스 공격들은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디도스 공격들을 하면서 암호화폐를 또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버는 계속 이제 암호 채굴기로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어떤 악의적인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더하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작년 뉴스고요. 이 전에 있던 뉴스들도 분명히 도커 허브에서 악의적인 악성 코드들이 심어져 가지고 내려오는 것들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까처럼 도커 파일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도커 컴포스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악의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스캔 도구들도 지금 현재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쇼단 같은 거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전 영상에도 쇼단을 이야기를 했는데 쇼단 쪽에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들이 뭐냐면 외부에 열려있는 서버들입니다. 도커를 컨테이너를 운영을 하고 난 뒤에 요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가 심어져 있는 경우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격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열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려있을 때 이제 외부에서 그것을 원격으로 접속을 해가지고 똑같이 공격을 하고 이런 암호화폐에 그런 채굴 프로그램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위협들을 발생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 있는 뉴스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최신 그런 동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을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